네, 지금 냄비에 찬물이 네. 아주 끓이지 않은 물이에요. 아주 네. 차가운 물이 1.5리터가 딱 들어있는데요. 네. 여기에 소금 두 큰술을 넣겠습니다. 임장, 근데 네. 찬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? 오, 예리한데? 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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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소금 넣었죠? 네. 여기에 바로 여기가 꼬막을 넣는 거예요. 삶을 때 넣는 게 아니고요? 찬물 상태에서? 이게 첫 번째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자. 소금도 안 녹았는데? 아유, 튀면 그냥 다 녹아요, 자기가. 자, 불을 켜겠습니다. 네. 찬물에다가 꼬막을 바로 넣고 불을 켜주시는 거예요. 소금을 넣지 않고 삶으면 안에가 약간 싱거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소금 두 큰술을 넣고 차가운 물에다가 이게 넣는 게 진짜 꼬막을 맛있게 삶을 수 있는 거 첫 번째 비법입니다. 끓는 물에 넣는 분들도 있잖아요. 네. 그렇게 되면은 뭐가 많이 달라져요? 완전히 달라지죠. 물이 끓고 있는 데다가 꼬막을 딱 넣게 되면 순간적으로 얘가 너무 삶아지는 거죠. 질겨져요. 수축되면서. 네, 수축이 되면서 질겨집니다. 수분이 쫙 빠지니까. 그게 찬물이 중요하구나. 그러게. 자, 이때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. 수저를 하나 가지고요. 네. 꼬막을 이제 한쪽으로만 이렇게 저어주세요. 네? 한쪽으로. 한쪽으로요? 네. 아니, 알지. 우리 예전에 대가의 손가락에서 도토리묵 쓰는 사람 그 봤는데 무슨 그런 것도 아니고 왜 그러니까. 한 방으로 이렇게 저어줘야 되나? 무게 명인 따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? 아니에요. 꼬막을 제가 수표로 하는 건데 이게 먼저 이를 한쪽으로 이게 돌려주게 되면 나중에 살을 바를 때 정말 편하게 깨끗하게 발라져요. 예. 재밌다. 살이 양쪽으로 붙어 있으면 맞아요. 살 바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. 맞아요. 예. 그래서 한쪽으로만 돌려주면 살이 한쪽으로 싹 몰려요. 예. 신기해요. 예전부터 꼬막은 생선도 아니면서 임금님 수라상에 오른 8대 진미 중 일품으로 우와.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던 식재료인데요. 꼬막이요? 그만큼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꼬막은 그 성질이 따뜻하면서도 기운을 북돋아주고 허약함을 보여주면서 양기를 일으키는 힘이 아주 좋거든요. 양기. 양기. 예. 그래서 추운 겨울에 이 따뜻하게 속을 데워주는 보양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겨울에 좋구나 더. 네. 자 이제 한번 지금 저 물 상태가 어떻죠? 이거 거품이 그... 거품이 나오죠. 약간 붉어졌어요. 살짝. 뻘의 바닷물 같은 느낌. 예. 그리고 온도가 지금 어떤 것 같으세요? 많이 끓진 않네요. 기포가 막 올라오죠. 예. 꼬막이 한두 개 정도 입을 막 벌리고 있어요. 네네. 자, 보시게 되면 지금 입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벌어지죠. 네네. 자, 그리고 한 몇 개 정도만 벌어지면 바로 여기서 꼬막을 건져주시면 되는데요. 이렇게 되면 이 잔열에 의해서 개가 있죠. 꼬막이 안에 기가 막히게 익어요. 지금 꼬막이 정말... 뜨겁잖아요. 그러니까 끓는 물에 의해서 입을 벌리는 게 아니라 딱 벌릴 때쯤 건져서 잔열에 의해서 나중에 다 익히는 거예요. 자 이렇게 체에 받쳐가지고요 잔열이 이제 식도록 한김 식혀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껍질을 까시면 되는 겁니다. 잔열이 필요하니까 찬물에 넣지 말고. 찬물에 넣으면 안 돼요. 그냥 이대로 그냥 식혀주시는 거예요. 예. 근데 금방 식어요. 예.